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재앙으로 애굽은 거의 망할 지경이었지만 애굽 왕은 계속해서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로 결심하셨어요.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첫째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재앙이 임하고 난 후에야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주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9가지 재앙으로부터 보호해주셨지만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어요. 그래야만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넘어갔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허리띠를 차고 지팡이를 잡은 뒤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 그리고 양고기를 구워 급히 먹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재앙을 피할 수 있었고 그 후 애굽을 떠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날을 유월절로 정하여 매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10번째 재앙과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길 원하셨답니다.